6.1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 예산 11조 원대 시대를 연 경남도정의 수장을 뽑는 도지사 선거에는 현재까지 4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330만 경남도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후보별 주요 공약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로부터의 도정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완성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항공우주 방위산업의 거점 육성, 그린 경제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24시간 아동응급실을 더 많이 신설해서 엄마 아빠의 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정에서 펼쳤던 청년 정책을 더 폭넓고 경남지사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는 경선 때부터 제시한 경제와 도민안전 등 분야별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경남투자청 설립과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해양국제엑스포 개최가 핵심입니다. 이 같은 기업과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경남산업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민생과 노동, 환경 중심의 공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녹색 기반, 사람 중심의 제조업 산업 전환, 공공의료 1번지 실현, 부울경 대중교통 통합 운영,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중단이 주요 공약입니다.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공공의대 신설로 공공의료 인력 또한 확충하겠습니다. 후보마다 입장을 달리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과 경남 서북권 균형발전 방안, 마창대교 거가대로 통행료 해법, 로봇랜드 정상화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소속 최진석 후보는 전기차 친환경 도시 건설 등 전기차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소형 원자로 제조 공장 유치, 해외 영화 제작사 유치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데 대해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동의할 수 없는 나쁜 정치 행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